오늘은 도수 치료실에서 뭘 받으시죠? 오늘은 여기서 잠깐만요. 약발을 받을 겁니다. 약발을 받습니다. 발로 발로 눌러줄 거예요. 네. 문이 닫힙니다. 실장님, 짠,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아, 엔지! 왜? 아, 엔지 없어요, 빨리. 좋은 아이템 설명해 주시죠, 빨리. 치료할 때 아이템을 얘기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발을 밟기 위해서 전용 양말입니다. 쾌족 테라피. 대박. 네. 5,000원짜리. 이게 약발 테라피에 아주 좋다는 양말입니다. 이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오, 이제 이 효과를 스판이, 한번. 스판이 없어요. 오. 일반 양말을 밀리니까. 등을 잘 밟기 위해. 잘 밟기 위해서. 등이랑 골반. 한번 밟아 주시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밟아 보시죠. 네. 왼쪽이 안 닿네. 오른쪽이 안 닿네. 어, 그렇다, 진짜. 짧은 쪽 다리가 원래 안 닿아, 이게. 저 이쪽이 아픈데 허리가 그래서 그런가요? 네,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벌려요. 잘 벌어지니 이거. 이렇게 돼 있다. 틀어진 거. 아. 이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심하네요. 박혜니야 이렇게 있어. 저는 괜찮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번 밟히면은 빠져나올 수 없다. 한번 밟히면 빠져나올 수 없대. 꿈에서도 나타나. 꿈에서도 나타나는. 마성의 테라피. 마성. 자, 밟습니다. 자, 반드시 무릎을 펴줘야 돼. 네. 무릎을 편 상태에서 힘을 빼어 몸에. 네. 네. 체중을 바깥으로. 바깥으로 힘. 어때요? 쉬우네요. 이거는 그냥 푸는 거 근육을. 이거는 그냥. 지압식으로 그냥 이렇게 프레스만 압력만 주는 거고. 아.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푸는 거랑 오. 이거랑 느낌 틀리잖아요. 네. 어떤 게 더 나아요? 둘 다요. 둘 다 좋대요. 되게 시원하죠? 진짜 시원해. 진짜 맛.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허리가 아프면은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땡기거든요. 거기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돼요. 다 좋아요. 골반이 틀어진 사람도 좋고 허리 아픈 사람들도 우리 허리는 직접 손을 안 대요. 엉덩이라든지 허벅지를 많이 풀어요. 종아리랑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많이 풀게 되면은 허리가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종아리 들어가요. 종아리. 종아리 어때요? 아, 오! 종아리 알배기. 아, 오, 대박! 아, 이거 아파요? 아파? 어, 저 발. 종아리 안 좋다는 얘기예요. 원래 시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때요? 어, 실장님 되게 킹콩 같아요. 택시마. 거기 모자이크처럼. 아, 왜요? 저기 구경꾼 오셨습니다, 구경꾼. 효상쌤. 마지막은 우리가 우울하고 지칠 때 쾌족을 받으러 오십시오. 아이고 아이고.